하이두가 2만 명의 몽골군으로 폴란드를 박살내고 있을 때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세 방향으로 헝가리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왕 벨라는 몽골군을 막으려고 남쪽으로 군대를 파견했지만 몽골군은 이 부대를 간단히 눌러버렸습니다. 헝가리 역시 대부분 중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권이 약했습니다. 벨라는 이미 몽골군이 헝가리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귀족들을 모아 몽골군을 어찌 막을 수 있을지 논의했지만 귀족들은 몽골군의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발빠른 몽골군의 선봉부대는 헝가리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도나우강 페스트 인근에 도착하였습니다. 봄이었기 때문에 눈이 녹아 도나우강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폭이 매우 넓은 강이었습니다. 게다가 페스트는 견고한 성벽에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벨라는 몽골군이 쉽게 페스트를 점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벨라는 6만 명의 병력이 모이자 헝가리군을 이끌고 몽골군과 싸우러 나섰습니다. 도나우강 동쪽에 도착한 수부타이는 도나우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고 지체하면 구원군이 더 올 것이다. 하지만 헝가리군은 병력수가 많고 투지가 높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다. 수부타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헝가리군을 이기려면 우선 이길 수 있는 형세로 바꿔 놓아야겠다. 그리고 수부타이는 몽골 기병들에게 동쪽으로 철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벨라는 몽골군이 강을 건너 공격하지 못하고 뒤로 빠지는 것을 보자 전군에게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격하던 헝가리군이 몽골군의 화살에 주춤거렸지만 벨라는 오히려 나머지 기마병 모두를 진격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수부타이가 노린 헝가리군의 형세가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거지 후퇴를 계속하며 헝가리군이 따라오도록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헝가리군은 몽골군을 쫓아 무려 6일간이나 동쪽으로 계속 추격해 사조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조강에 이르자 수부타이와 바투는 이곳이 헝가리군의 묘지로 적합할 것 같다 라며 반격 준비를 합니다. 수부타이는 사조강 서쪽의 모이평화가 기병이 돌진하기에 적합한 지형이다. 6일간 행군하며 사기가 높았던 헝가리 군대의 투지도 많이 꺾였으니 이제 공격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무시무시한 것은 페스트로부터 6일이라는 이 거리는 나중에 퇴각하는 헝가리 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군의 대부분을 데리고 강을 건넜지만 일부를 남겨 사조강에 있는 유일한 다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수부타이는 강에서 헝가리군을 막기보다는 헝가리군의 성급한 공격을 유도해서 기습하려는 유인책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라는 유인책에 속지 않고 군을 멈추었습니다. 벨라는 일부의 군대를 보내서 몽골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고 몽골 유인부대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 동쪽에 있는 교두부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헝가리군은 야영지 바깥쪽으로 사슬과 밧줄로 마찰을 묶어 화물수레를 원형으로 배치함으로써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사만의 몽골군이 바투의 명령으로 사조강의 돌다리를 향해 돌진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헝가리군은 강력히 저항했지만 몽골군은 투석기에 화약까지 장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폭발력은 약했지만 화약이 터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헝가리군이 폭음에 매우 놀라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서 몽골군은 다리를 건너 헝가리군을 공격합니다. 다리를 건너 몽골군은 강을 뒤에 두고 있어 몽골군의 장점인 기동력이 제한되었습니다. 몽골군은 근거리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고 싸움은 몽골군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투의 근위대까지 전투에 뛰어들 정도가 되었고 바투의 근위대가 30명이 전사할 만큼 치열한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헝가리군은 전투를 진행하면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헝가리군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 3만 명이 갑자기 나타나 헝가리군의 측면을 기습 공격합니다. 전투에서 이길 책략을 찾던 수부타이는 이미 전날 저녁에 몽골군 3만 명을 이끌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뻗은 반도 지형에 얕은 강물을 발견했고 약간의 다리를 만들어 강물을 건넜습니다. 사실 헝가리군이 잠에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몽골 군대가 헝가리 수경지 주위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투가 헝가리군 전체를 정면에 붙들어두는 동안에 난데없이 나타난 수부타이의 몽골군이 헝가리군의 측면을 기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헝가리 기병대가 정면 충돌을 시도하면 몽골군은 쩍 갈라지면서 그대로 양 날개로 변해 헝가리 기병대를 포위해 화살 공격을 했습니다. 빗발치는 화살 공격에 헝가리군은 수경지로 쫓겨갔습니다. 몽골군이 불화살을 날려 천막을 불태우자 헝가리군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연이어 몽골군은 투석기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몽골군은 일단 정복하면 반드시 정복지에 기술 인재를 모아서 무기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무기 장비의 진보 속도는 대단히 빨라 상대보다 우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무기의 공격은 헝가리군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으며 반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술의 요새로 들어가 헝가리군을 포위하는데 완전히 포위하는 대신 약간의 탈출구를 열어둡니다. 이때까지도 헝가리군은 몽골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대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탈출구가 생기자 대다수가 그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울 마음이 없어진 대부분의 헝가리군은 탈출구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도망하려고 갑옷과 무기도 버렸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군에게 도주하는 병사들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부타이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포위망을 너무 단단하게 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적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니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헝가리군은 구석에 몰린 지보다는 놀라서 달아나는 토끼가 되어야 한다. 몽골군은 중기병을 이용하여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헝가리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달아난 헝가리군은 살았다고 믿었겠지만 실제로는 몽골군의 덫에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병사들에게 말을 갈아타게 하고 무기도 제대로 들지 않고 달아나는 헝가리 병사들과 기사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독특한 추격법을 선보이는데 이것을 협격추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속도를 추월하여 앞을 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리를 몰아 우리로 넣듯이 상대를 끼고 양옆에서 같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수부타이는 도망치는 헝가리 군대를 쫓아 기병대를 양쪽으로 나누어 헝가리 군을 양옆에서 천천히 추격하게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앞서서 수부타이가 포위망 한쪽을 열어준 것도 헝가리 군을 6일간이나 동쪽으로 추격하게 해서 사조강까지 이르게 한 것도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수부타이 작전 계획에 이미 있던 것이었습니다. 헝가리 군이 페스트를 향해 6일간 도망치면서 대열도 없고 지휘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고픔과 공포에 질려 전투력을 상실한 패잔병이었습니다. 만약 페스트와 전투가 벌어진 사조강의 거리가 이 정도로 크지 않았다면 병사들 역시 전투 의지가 남았을 것입니다. 몽골군의 기마대는 달아나는 사냥감을 잡듯 헝가리군을 조금씩 쓰러뜨리며 양 측면에서 이들을 압박해 혼란과 공포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병사들과 말이 지쳐 쓰러질 듯할 때를 기다려 6일째가 지나려는 순간 지칠 대로 지친 헝가리군에게 몽골군은 속도를 내어 돌진했습니다. 몽골군은 헝가리군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페스트로 돌아오는 길은 헝가리군의 시체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작게 잡아도 1만 명의 헝가리군이 죽었고 심지어 7만 명이 넘는 헝가리군이 죽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사조강 전투는 몽골군의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교두부에서의 전투에 이은 바투의 정면 순부는 몽골군의 강점인 기동력을 스스로 제한시킨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이끈 3만의 몽골 병력이 강을 건너 헝가리군의 측면을 들이치기 전에는 대등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군에는 백전 노장인 수부타이에 맞설 만한 지휘관이 없었고 결국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조강에서 패한 후 벨라는 오스트리아로 도망갔다가 인질로 잡혀 헝가리 영토 중 일부를 내주는 조건으로 겨우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뒤에도 지금의 크로아티아 연안으로 달아나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헝가리군을 격파한 몽골군은 헝가리를 철저히 약탈해서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킨 다음 꼭두각시 지도자를 임명해서 몽골의 속령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산 위의 요새나 숲속에 들어가 게릴라 전술로 몽골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몽골도 이에 개의치 않고 헝가리 영지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며 몽골군은 이탈리아 북부와 오스트리아 빈 근방으로 정찰 부대를 보냈습니다. 어떤 지역이 먼저 공격을 받느냐의 문제였을 뿐 악마의 기마병들은 다시 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도망 나온 피난민들로 넘쳐났고 서유럽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됩니다. 몽골군을 만난 유럽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이 보낸 군대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투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체크하고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게 스스로 물러나길 요구하며 나는 너의 왕위를 빼앗으러 가고 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프리드리히 2세는 몽골인들이 매사냥을 즐긴 것에 참고해 나는 너를 좋은 매잡이로 키울 수 있을 거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몽골군이 다시 유럽 정벌을 시작하려는 찰나 몽골 본국에서 전령이 와서 대칸인 오고타이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대칸이 승하하셨으니 왕족들은 모두 몽골로 돌아가 다음 칸의 선출을 위한 쿠릴타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수부타이는 바투에게 왕족으로서의 의무를 상기시켰고 몽골군은 헝가리에서 철수하여 동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칸의 죽음으로 유럽 본토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죽음으로써 유럽 정벌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유럽을 구한 대칸의 죽음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다음 목표가 될 독일 지역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서유럽 최정예 병력이라 할 수 있는 튜턴 기사단과 템플러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요새가 돌로 지어져 나무로 지어진 러시아와는 달랐습니다. 게다가 독일 지역은 해안을 제외하고는 하천과 산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상대였는데 몽골군과 유럽과의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